여기는 대성리에 있는 농촌체험교육장인 체온농원입니다. 체온펜션도 함께 있습니다. 010-9052-9625. 앞에는 지금 큰 내가 흐르고요. 물도 참 좋은데 요즘에 가물어서 물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군요. 저 앞에 보이는 저 산이 아주 아름답게 생겼네요. 여기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요. 이쪽에는 전통차 문화 공방이 있고요. 예, 공방하고 펜션동이 작은 게 두 동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꾸며져 있군요. 이쪽에는 펜션 본동이고요. 이쪽으로 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엉큰키에서부터 붓꽃, 뭐 많은 더덕도 보이고요. 금낭화, 많은 야생화들이 있군요. 볼꽃. 여기 이제 비자나무, 이것은 다래나무, 그리고 장독대, 이거 빼빼목 신선목도 있네요. 아주 맛있는 딸기도 빨갛게 잘 익어갑니다. 먹음직스럽죠? 인들레. 여기는 이제 누기농 텃밭이에요. 딸기도 아주 빨갛게 잘 익어가고, 앵두도 익어가고요. 아름다운 장미도 있어요. 금문화, 금술초라고 그러죠. 인동초라고 합니다. 약초 들꽃 여행의 프로그램도 있군요, 여기. 친환경 교육장, 생태 숲에서 놀자. 농촌 체험, 야생화 숲길. 숲가마터 둘러보기, 호랑이굴 찾아보기, 민속놀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군요. 여기는 오가피나무로 담장이 둘러쳐 있고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머리가 까매진다는, 신장에 좋은, 수명이 연장된다는, 뽕나무에 달리는 뽕나무 열매, 오디라고 합니다. 오디도 까맣게 익어가는군요. 이 펜션 뒤쪽으로 해서 임야가 냇가를 끼고 약 3만 평 정도의 부지가 된답니다. 여기는 당귀네요, 당귀. 많은 약초들이 심어져 있어요. 뽕나무에는 오디가 까맣게 익어가고 있고요.